취미가 왔네요. 와, 새침이 앞에 시침이가 와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둘이서는 형제 같은데, 근데 설며시는 안 보입니다. 새침이와 시침이. 시침이는 진짜 한동안 안 보였었는데, 한 몇 달 만에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다니다 일로 오는구만. 반갑다 얘들아. 지금 노랑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아, 새보미는 벌써 앞에 오고 있네. 노랑이는 뒤쫓아 올 거고 새보미는 벌써 앞에 오고 있습니다. 새보마. 내가 새보미를 부르니까 노랑이가 갑자기 뛰어옵니다. 고양이들도 재미 많아요. 내가 새보미 좀 예뻐하고 새보미 저기 하는 것 같으면 노랑이가 새보미 막 발로 핥히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새보미, 아유 착해. 아유 새보미 발로 당했어. 아 착해. 노랑이도 합니다. 샘나서. 얘는 와서 비벼댑니다. 아유, 무척 오래 하네, 노랑이. 이야, 노랑이 그렇게 많이 해? 응. 얘는 지금 와서 비벼대는 걸로. 응. 아유, 그랬어? 이야. 아, 우리 새봄이 착하다. 새봄이 착하다. 가자, 노랑아.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또 제가 샘 내서 너 때려. 응? 가자. 그래. 저 녀석이 뭐 시도 때도 없이 해, 그지? 노랑아? 응. 아유, 우리 새봄이, 아유, 착하다, 우리 새봄이. 새봄이, 아 너 됐어? 그래. 아이고, 정말. 노랑이도 보통 수준이 아니네. 발라당을 너무 잘하네. 근데 발라당 하면서 하품하기 없다. 알았지? 뭐 발라당 하면서 하품을 해. 응? 아유, 얘 봐, 지금.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지금. 응? 그랬어? 어. 아유, 우리 새봄이, 아유, 착하다. 새봄이 착하다. 노랑이 새 맞나? 아유, 착해. 가자. 빨리 먹어, 새봄이도. 아유, 노랑이 잘 먹네. 여기 이 산에 풀숲이 있어갖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쟤네들 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베기는 어디 집안에 있나? 어디 있나? 코베가! 아유, 이렇게 들어가면 모기 들어가지. 코베기 거기 있었어? 그래, 나와서 밥 먹어. 그, 이거 이 모기장을 잘 닫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기 물려. 응? 깨. 아우, 더워라. 아우, 환장하겠다.
조심히 밥 먹어. 보름이 빠니. 보름이랑 빠니가 먹으러 왔어요. 깔끔이랑 물끄러미는 안 보이네. 보름이랑 빠니가 먹으러 왔습니다. 코베기네 식구들은 아무도 안 보이네. 그래도 많이들 먹고 가라. 알았지? 그래. 서로 아랫동네, 위에동네 같이 먹어야지. 저기 밥을 못 주게 하는데 어떻게, 그지? 예, 이 헛비스 약 네 봉지를 여기다 섞을 겁니다. 지금 애미만 보이고 새끼는 안 보이는데 저석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놓고 가겠습니다. 허비스 약을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지금 애미만 보이고 새끼는 안 보여요. 어제는 체리만 보였고 그 전날에는 오지만 보였고 지금 오늘은 아무도 안 보이네. 버찌는 안 보인 지 한 3-4일 됐고. 쟤는 어떻게 새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응? 나와서 먹어라. 응? 허여 물건이야. 새끼들 나와서 먹으라고 그래. 그래, 빨리 낳지. 응? 뭐야? 어디다 비벼대? 그 바퀴에 흙 묻었는데. 이리 와. 어머, 그래. 밥 줄라는데. 너 어제 허여 물건이 있는데 와 있었잖아. 그 새끼들 다 어디 갔냐?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 너가 얼른 꼬셔서 데리고 나갔어? 어미만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응? 걔네들 허피스 걸렸어. 거기 가지 마. 너 얼마. 알았지? 말 알아들은 것 같아. 알았어? 대답해봐. 솔로몬. 알았냐? 야옹 해봐. 그랬어? 알았어. 알아들은 것 같으래. 꽃님이가 네로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오니까 일로 오고 네로 전에서는 그대로 앉아 있네. 꽃님이는 여기 있고. 꽃님아, 너 밥 먹었어? 밥 싹 다 먹었구만. 응? 이제 그 깜짝이가 조금 컸다고 많이 돌아다니네. 지금 꽃님이 혼자 밥 먹고 안 보여요.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한 5시 40분 됐나? 안 보이네. 어디가 있는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꽃님이가 자기 신랑 네로랑 앉아 있었거든요. 네로는 이제 도망가고 꽃님이만 있는데 깜짝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 이제 조금 크니까 돌아다니고 싶은가 보지.